자, 김신현 팀장님의 오늘 키워드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방향성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중꺾방인가요? 자, 이렇다면 어떤 이 키워드를 주신 건가요? 네, 방향성 자체가 꺾이지 않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지금 시장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조선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꺾이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조선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2분기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실적이 더 기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뭐 국제회사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사들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50% 정도에서 70%로 점진적으로 규제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 잔고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21년도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때 받았던 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도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대비했을 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더딘 상황. 그거에 따라서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사들이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도 물량 을 내밀고 나면 수주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 같은 추가적인 이슈가 좀 더 구체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왔지만 계속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면서 함께 주가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역시 방향성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들 여러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지금 조선 관련했을 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조선사들이 움직였을 때 조선 4사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중소형 쪽이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형 쪽이 움직이는 경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좋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적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지만 하반기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 후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쪽이 현대미포조선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자산 계약이라고 1년 이내에 인도를 해야 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50% 넘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물량을 내보내게 된다면 그 도크를 다시 한번 채울 때 높은 선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인도를 하게 되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높은 성과로 수주를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다른 대형사 대비했을 때 리드타임이 좀 더 짧은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좀 더 매력도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바닥권 대비했을 때 약 40%에서 50% 정도 올랐지만 다른 대형주 대비했을 때 좀 덜 오른 부분이 있고 특히 전고점 같은 경우에 못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발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 중에 역시 현대미포조선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신 팀장님도 역시 현대미포조선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기자재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네.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주를 받게 되면 부품을 먼저 나가야 하다 보니까 좀 더 탄력적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HSD 엔진을 가지고 왔고요. 네. 선박용 엔진 업체입니다. 관련했을 때 전 세계 저속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2위이다 보니까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엔진 쪽에 대해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잔고만 하더라도 2조 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치로 좀 계산하면 3조 원, 그 3년치 일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재 쪽에서 3년치 일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엔진이 계약에서부터 인도까지 통상적으로 18개월 수준이다 보니까 다른 조선사 대비했을 때 리드타임이 굉장히 짧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3년 7일감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듀얼 엔진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젤 엔진보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 받는 수주 물량을 보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진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했을 때 하나임팩트에 대해서 인수가 마무리가 된다면 하나오션을 고객사로 보유하게 되면서 시너지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는 기자재 쪽에서 엔진에 대한 부분 계속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HSD 엔진까지 두 번째 조선 관련 기자재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키워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방향성, 이 조선주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 이걸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김태성 이사님께도 저희가 공유해드렸죠. 자, 이사님께서는 네. 조선주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일단 뭐 가는 말에 올라타는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앞서 이제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종목분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추세 매매가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조금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쪽, 그러니까 LNG 본행제 쪽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 보시는 것도 네네.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본행제 하면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한국카본 그리고 이제 동성화인텍 이렇게 좀 압축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급의 강도가 조금 더 긍정적인 동성화인텍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조선업 자체가 뭐 과거지만 약 12년, 13년 전, 07년, 08년도 때 이제 보여줬던 슈퍼사이클하고 지금의 사이클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경기가 좋았고 물동량이 좋으면서 이제 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진입이 된 상황. 하지만 일단 최근에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못했어요. 하지만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슬롯이라든지 도크가 꽉 차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배를 만들어내야 되는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을 기반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자재 쪽에서도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이 방향성이 조금 우상향으로 좀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본행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지금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글로벌 환경 문제가 굉장히 또 큰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이 흐름이 지금 조선업으로 오다 보니까 새롭게 만드는 배의 다수가 이 LNG 연료를 좀 쓰는 배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기존의 노후화된 선박조차도 지금 이제 LNG 연료를 이제 쓰는 배로 교체되는 이제 수요까지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동성화인텍에 대한 수요 또한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요건들이 잘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뭐 지금 그리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시즌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 무거웠던 지금 조선 빅4 기업들이 이 주가의 탄력성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저는 조선 기자재 쪽도 한두 차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지금 탈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지금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저는 이 1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좀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한번 대량 좀 시세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